6세트 김예은 선수와 오늘 서민 선수가 둘 다 2세트 출전식에서 다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산이 돼서 지금 3세트 3대2로 앞서고 있는데 오늘 두 선수의 활약은 뭐 만점이었다. 네. 자 이제 강동궁 대 위마직의 대결인데 11점까지 가는 마지막 6세트 강동궁이 승리를 해야 양 팀은 1점씩을 나눠가질 수가 있고 위마지가 승리하면 1위 달리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승점 3점 가져갑니다. 네, 강동 선수 첫 번째 복식을 따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동 선수가 오늘 세트 2승을 하게 되면 또 1점. 네, 승부는 오늘 무승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름에 중공 세계가 딱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럼 번호는 1번, 4번, 7번인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 6세트 남자 단식 11점 끝나는 경기. 잘 쳤습니다.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현재 3위 SK 렌터카, 현재 1위 웰컴 저축은행. 우리 오늘 5라운드에 두 팀이 첫날 나란히 승리하고요, 두 번째 날 나란히 패하고, 네. 세 번째 날 또 나란히 승리하고 이래갖고 승점이 전혀 뭐 좁히질 못했어요. 네. 오늘 또 비긴다면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좁히지 못하고. 물론 위마즈가 승리하면 더 벌릴 수가 있습니다. 연속 3점 강동궁. 앞공이 레일에 붙어 있었는데 처리를 네, 수중급으로 잘해줬죠. 네. 넣어치기 예, 섬세한 스트로크로 넣어치기 괜찮아요. 네. 부드럽게 터치가 돼야죠. 뱅크샷 시도. 오. 5점 연속. 두 팀 강팀이죠. 네. 꺾어서 5 쿠션을 노리는데요. 네, 제대로 갑니다. 5번 맞고 6점하고 한 번에 끝내버린 네, 그런 예. 기세로 지금 첫 번째 이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한 번에 끝내버리면 오늘 비롤 위마즈는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네, 짐 싸는데요. 출전은 했으나 네. 한 번도 휘둘러 보지 못하는 예.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한 번도 카메라 원샷을 못 받는. 네. 물론 강동궁이 연속으로 11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건 코스 자체가 네. 완벽히 코너에 날카롭게 맥시멈 잉글리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마저 이제 얼굴 보이네요. 네. 강동궁이 1이니 6점. 아주 산뜻한. 네, 첫 번째 이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받은 공이 꽤 까다롭습니다. 네. 리버스를 지금 구사해야 될 상황인데요. 아 지금 빨간 공을 먼저 치네요. 네. 커브가 나다 말았어요. 네. 위마지 선수의 이런 선택은 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네. 공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네, 공이 막 꿈틀꿈틀 돼요. 이런 계속. 네.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강동구 선수에게 쉽지 않은 공을 줬습니다. 예. 횡단을 노리나요? 아, 더블 쿠션으로 갔는데 네. 맞지 않습니다. 네.
위마지 선수에게 이제 좋은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이닝 만에요. 따라 붙어야 하는 위마즈 신중하게 타임아웃. 지금 옆돌리기냐 빨간 공 왼쪽에 뒤돌리기냐 뭐 약간 모험이라면 빨간 공을 향해서 원뱅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뱅크 모험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뒤돌리기 선택했네요. 아 두께 맞추기 어려웠어요. 아 그러나 네.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아 빨간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올라가려는 그렇게 더 얇은 두께를 선택한 것 같은데 조정이 잘 맞진 않았죠. 예. 걸어치기예요. 느려요. 네. 그 이 속도라면 더 쿠션 맞고 공 맞고 끌리는 성질을 더 많이 원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당점을 더 아래를 줬어야죠. 네. 성공적으로 첫 이닝을 쳤지만 내 오른손에 지금 오늘 승점 1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강동원 선수 꽤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드디어 첫 득점이죠, 이제. 위마즈의 첫 득점이 나옵니다. 3인승 첫 득점. 차유람 선수도 약간 표정이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벤치 타임 아웃. 네, 지금 구드롱 선수가 벤치 타임을 요청했어요. 네. 어떤 거요? 조금 노란 거 얇게 맞춰서 이렇게. 작거나. 이렇게 좀 돌리면. 돌린다. 비껴치기. 비껴치기. 왜죠? 화이팅! 화이팅 오빠! 렛츠고! 컴온 컴온! 네, 시간을 충분히 쓰고 네. 저 부저가 울려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구드롱 선수는 노란 공 오른쪽을 얇게 맞춰서 비껴치기로 대회전을 아 오픈 브릿지로 가는데요. 네, 위마즈 맥시멈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각이 서서히 좁혀지죠. 네. 아, 에스 타임 아웃에 어떤 의미가 있군요. 역시 쿠드롱 선수가 지금 이마지 선수가 머뭇거리는 걸 보고 바로 타임 아웃을 불러서 좋은 해법을 제시했죠. 네. 뒤로 끌어서 오른쪽 회전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 그림 좋아. 성공합니다. 이런 게 위마지 선수입니다. 네. 네, 여기서 오른쪽을 적게 주면 줄수록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길게 올라갑니다. 예. 아, 옆돌리기인데 무회전으로 아주 좁게 코너에 돌리면 되죠. 네, 바로 이 길이죠. 네. 성공!
들어가는 위마즈. 네, 거의 무회전에서 첫 번째 분리각만 잘 맞춰놓은 거예요. 네. 뒤돌리기 5 쿠션이 있죠. 네, 무난하게 잘 갔습니다. 네. 약간 짧아지는데요. 오, 뒤돌리기 네. 실패하는군요. 아, 이게 보였더라면 결국 이공은 앞돌리기 포커션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은 익스텐션까지 쓰면서 맥시멈으로 보낼 만큼 보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당구대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네, 코스 설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궁의 4이닝. 네, 앞돌리기 길게 가야죠. 회전이 여기서 받아주고요. 네. 아, 적확하게 네. 표현을 했는데. 갑니다. 갑니다. 네. 네. 지금 강동구 선수의 오른손 보셨나요? 예. 가라가라 이거죠. 네. 오른손이 안 잡혔네요. 네. 요 손은 지금 가라가라. 네. 표정과 함께. 강동궁. 근데 이렇게 강동구 선수가 힘 조절을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길게 피겨 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 선택을 한다라는 건 조금이라도 안 맞았을 때 공을 쉽게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또 보입니다. 자, 또 네. 아, 잘 쳤다. 이번에도 가라가라였어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코스는 네,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길입니다. 예. 자, 이 5라운드에서 정말 명승부가 계속 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두 점 남아 있는 강동궁. 옆 돌리기 아주 괜찮은 길이죠. 네. 네. 직접 성공. 이제 위마즈 선수에게 기회가 안 갈 것 같네요. 네. 너희에게 승점, 석점 다 줄 수 없다. 네. 1점씩 나눠 갖자. 그 한 점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이게 뭐 매치 포인트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세트 포인트라고도 할 수 없고 승점 1점 나눠 갖자 포인트입니다. 네. 짧은 뒤돌리기죠. 네. 민감한 네, 그런 공이에요. 자, 네 기회 왔어요. 이 사이 좋게 1점씩 나눠 갖자. 하지만 네. 아직은. 저 내 공이 확실히 저렇게 원투 쿠션이 빠른 시간 안에 원투 쿠션이 타게 되면 네. 회전 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얕은 수를 쓰지 않고 여기선 이마지 선수가 지금 멋진 그림을 한번 시도했는데 네. 두께가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습니다. 네. 거의 정면 근처에 맞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네. 플러스죠. 네. 비껴 내려가면서
되면 끝낼 수 있는 그런 볼입니다.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나눠 갖기 강동궁. 사이좋게 가자. 강동궁이 6세트에서 승리하면서 세트스코어 3대3 1위와 3위의 대결이었는데 이 두 팀은 승점 1점씩을 똑같이 사이좋게 나눠갔습니다. 지금 4일 내내 지금 변화가 없어요. 네. 이길 때 같이 이기고 질 때 같이 지고 또 비길 때 이렇게 딱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또 딱 비긴 거죠. 네. 팬들 위해서 뭐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줬고 양 팀은 승점을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